핫한 뉴스를 전하는 새나샷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우차사 웅이 아버지에서 웅이 엄마로 나왔던 개그맨 오인택 씨가 결혼을 합니다. 또 제 후배래서 결혼 전 심정이 어떨지 단독으로 전화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오인택 씨? 네,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너가 그 나를 보면서 또 개그맨을 꿈을 키웠잖아. 그지, 인택아?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오인택 씨, 일단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웅이 아버지라는 코너에서 웅이 엄마 역할을 맡았었고, 코미디 빅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려 했으나, 제가 좀 코드가 좀 잘 맞지 않아. 아쉽게도, 현재는 다른 직종을 선택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네. 개그맨 오인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인택 씨 뭐 개그계의 신사였고, 뭐, 꽃미남이었죠, 사실. 아, 예, 아닙니다. 네. 결혼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너무 축하드리면서. 아내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아내분 소개 좀 해주세요. 승무원이에요. 아, 승무원이셨구나. 네, 6년 전에 이렇게 소개로 만나게 됐고요. 네네. 첫눈에 반해 여기 이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습니다. 그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뭘까요? 제가 많이 철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9살 연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잘 챙겨주고 생각이 올바르고 이런 모습들이 결혼을 하게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꾸밀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오인택 씨 진짜 유명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죠? 사회는 일단 김기욱 씨가 봅니다. 아, 기욱 씨가 보고. 주례는 이제 윤택이 형이. 가연인 윤택 씨가 봅니까? 네, 윤택이 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 처음일 것 같아. 그죠? 너무 존경하던 형이고. 네네. 또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선배이기 때문에. 네, 물론 윤택이 형이 뭐 주례를 볼 정도의 나이 연세는 아니시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가는 또 누가? 축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인원 조정도 좀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 비대면으로.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쨌든 결혼식은 네,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진짜 궁금해요. 지금 제가 영상 제작 실사를 하고 있어요. 아, 대표가 됐구나. 제가 직접 2년 전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번창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밌는 방송국이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인택 대표님 파이팅 하시고 저도 저게 뭐 비대면이니까 저 축의금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한번 받겠습니다. 인택아 결혼 축하한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인택 씨가 TV에 안 보셔서 궁금한 분 많으신데 지금은 뭐 이제 제작을 하는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인택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나시 핫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